일본 강제징용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만나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통제 확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일본 강제징용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만나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무조건 뭐 기억이 없으시다고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기억, 나는 그 답변밖에 못 합니다. 아니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검찰에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그거 예.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예. 아니 기억이 없다는 선생님 좀도 없으면 없다라고 내가 얘기해야 돼. 그럼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온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니, 절차가 진행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지금 그럼요. 지금 뭐가 확실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네. 무슨 모내기 지원한다든지 무슨 사회 각종 노역에 지금 무슨 인심 쓰듯이 지역 봉사하듯이 되면 그것이 뭐고 하면은 강제 노역입니다. 강제 노역. 예? 예. 뭐 기억이 없으시다고 근데 나는 그 낯선 것 그러면 나는 내보고 확인을 누가 해보면 일본 강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재판 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모르는 나중에